잊혔다. 긴장. 긴장. 다다이마. 긴장. 인사해. 안녕. 여러분, 저는 본집에 왔는데요. 긴장이 오랜만이죠? 긴장은 카메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카메라 엄청 싫어해서 카메라를 안 봐주는데 귀엽다. 너 엄청 귀여워. 알아? 모우리 가쿠시. 어? 어? 도망가 버렸어요. 흥. 가쿠시 왜 도망가세요? 근데 가쿠짱은 카메라를 완전 보네요. 얘도 귀엽네요. 집을 좀 탐색하다가 이걸 찾았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쓰던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 이거 단어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일상 대화, 이런 거는 한국어 초보자가 쓰는 책이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봐야겠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다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대를 듣고 한글로 써보자 이런 건데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었답니다. 여기는 제 어머니 컬렉션 기묘의 갈날. 대박. 몇 개 있는 건가? 24? 23까지 있네요. 와, 많이 모았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치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팠어요. 충치 4개를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너무 충치가 깊은 데까지 있어가지고 다 완벽히 치료를 못했고, 거기만 마취하고 다른 데는 충치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마취 안 하고 했어요. 잘했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수고했다, 유키야. 저는 지금 쇼핑몰에 왔어요. 야호! 쇼핑! 쇼핑을 하러 왔어요. 왜냐면은 집에, 폰집에 있는 시계가 고장나서 그거를 사러 왔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まさかの1個。まさかの頼めない。何気に出てる。チーズバーグでリッシュランチのチーズの200g。 200g。 だと、 いちごミル。 200g 食べたじゃん。これ食べます。びっくりドンキ왔어요。メニューを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딸기.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오이시. 오이시.
엄마는 한국어 공부 중이에요. 점점 늙고 있어서 저보다 잘할 수도. 좀 배고파요. 그리고는 딸기 우유. 딸기. 딸기. 사회전이 진짜 있어요, 지금. 딸기다. 어서오자. 딸기. 딸기. 서서서서. 청소년 세미나에. 그러네.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아뜨라뜨. 저는 치즈버거 드시오. 엄마는 그냥 햄버거 스테이크. 아빠도 그냥 햄버거 스테이크. 저는 200g을 시켰고 엄마는 150g을 시켰어요. 저는 좀 더 커요. 소스가 오이네. 소스 오이네. 엄마. 저는 아직 이 정도 남았는데 아빠가 거의 다 먹었어. 빠르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아빠가 놔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갈 거예요. 가지러 갔다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갑니다. 후지산을 가꾸네마시타. 아레마. 후지산을 찍으려고 했는데 구름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네요. 할머니 집이 시즈오카라는 데 있어서 지금 차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골이라서 진짜 초록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와우! 여기 완전 좋은 스팟이네요. 여기 보이는 게 후지산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후지산이에요. 공기가 엄청 좋아요. 제 얼굴을 벌어지고 싶은데 잠깐만요. 와우! 완전 시골이잖아. 진짜 초록색밖에 없어요. 근데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에 특이한 약간 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좀 탄 냄새인데 엄청 좋아요. 여러분 일본에 오면은 꼭 와보세요. 엄청 공기도 엄청 깨끗하고 엄청 좋아요. 저희 외할머니 집 강아지예요. 이름은 테토라예요. 테토라는 카메라를 싫어해요. 고와이 카오 시나이데. 하이 하이.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 테토라랑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되게 친화력이 좋아요. 저랑 엄마는 지금 요리할 재료를 사러 왔어요. 갔다 올게요. 다 재료를 사고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멋있네요. 짜자란. 대박이죠? 여기는 달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오노미야키. 최천이요. 일본 오면은 여기 최천이요. 엄청 맛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신주쿠에 쇼핑하러 갈 거예요. 디즈니 스토어도 가고 옷도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시켜야겠어요. 도착했어요. 갈게요. 도착. 미팅. 바이바이. 시부야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쇼핑 다시 하러 갈게요. 쇼핑했어요. 저는 무사히 쇼핑을 했어요. 지금부터 저녁을 먹어야 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람이.
계란국. 아 이게 내 노을이 이렇게 물 쏴야 돼. 어때? 꽃꽃이 맞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깨 사이. 에? 맞아, 부친 씨는 이런 거 늦었다. 지빠이. 이거 내 거, 이거 엄마 거. 디저트 다 먹고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밖에서 브이로그를 먹혀요. 뿌잉. 그럼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여기는 시부야예요. 다시 왔어요. 이제 너무 많이. 아 근데 비가 조금 와서 이따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처음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또 호캉맹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호캉맹 천국이네요. 거의 잠깐만 이걸로 결정을 하겠어요. 뭐 사야 되지? 뭘 사야 될까요? 와 키티가 있어요. 키티가 있어요. 귀엽다. 뭐 사야 되지? 일단 살 걸 좀 정해야겠어요. 전 지금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가고 있어요. 저기 비행기가 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너무 졸려요. 도착하면은 밥을 먹고 모르겠어요. 밥을 먹어야죠. 갔다 올게요. 하네다 공항 도착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버지가 짐을 열심히 출발. 엄마가 같이 왔어. 구름이 너무 빨라요. 위에다 끝났듯이. 안 보이게 시작했어. 너무 빠른데? 아빠를 따라가면 너무 숨차요. 하네다 공항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한국에 오디션 보러 갈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 와보고 안 와봤어요. 아침 7시 40분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번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거 제가 비행기 탔어요. 지금부터 한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항상 한국 오기 전에는 엄마 아빠랑 셀카를 찍고 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셀카 찍고 왔어요. 근데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